일간 스포츠 황소영 무술년, 황금계의 해가 밝았다년 개띠스타들의 활약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띠스타들은 저마다의 각오를 다지며 올 한 해를 자신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띠스타 6인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김구라는 2017년 열심히 달려다 준년을 맞은 MBC 라디오 스타 MC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SBS 동상이몽 시즌 너는 내 운명이 월요일 심야 예능 최강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제이TBC 썰전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가도록 중심을 이끌었다. MC 자리뿐 아니라 고정 패널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MBC 일반 복면가왕도 빼놓을 수 없다. 때론 독한 입담이, 때론 유쾌한 입담이 매력적인 그는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소감을 털어놨다. 김구라는 올해 49살이 된다. 쭉 함께 살던 아들 동현이 그리가 지난해 12월 말 독립했다. 아이가 독립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음악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젠 나도 혼자니 스스로 잘 챙기고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간 스튜디오 예능을 많이 했는데 야외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구라와 동갑내기인 김수로는 MBC 일반 오지의 마법사로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 무전여행을 떠나 리얼한 민낯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인간미가 호감지수를 높인다. 코믹 영화나 드라마로 보다 친숙했던 그는 공연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영화 45편을 찍으면서 스스로 훈련을 더해야겠다고 다짐한 김수로는 무대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다시 영화계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는 바쁘게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다녀는 뒤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모두가 의미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낼 수 있도록 함께 달려나갈 것이다. 올 한 해 하는 일들이 더욱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무열은 2002년 뮤지컬 짱따로 데뷔, 뮤지컬 게스타로 활약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탄탄한 연기력으로 스타 파워를 입증한 김무열은 2년 만에 OCN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로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위험한 판에 뛰어든 3년차 검사 노진평 역을 소화하고 있다. 정의와 범죄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캐릭터로 공감을 얻고 있다되 시청률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새해의 목표와 소망에 대해 묻자 김무열은 연 황금깃띠 무술년의 해를 맞이해 행운이 따르는 해가 되길 기대해보고 있다. 여러분도 2018년 새해에는 희망찬 기운으로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길 빌겠다면서 오랜만에 드라마 나쁜 녀석들로 복귀해 시청자분들과 만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면 더 좋은 모습,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해피 애니더블이어라고 애교 섞인 인사를 전했다. 이시 않는 드라마와 예능을 옷가며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지난해만 해도 JTBC 드라마 맨투맨, SBS 다시 만난 세계 엽기적인 그녀, MBC 투캅스 등에 출연하며 맛깔스런 연기로 보는 맛을 더했다. 매주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MBC나 혼자 산다에선 얼로 엉성한 면모를 자랑하며 웃음을 안기고 있다. 무지개 회원들과 케미를 발산하며 MBC 연예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무술련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인공. 이시안은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공명은 2017년 TVN 화백의 신부부터 변혁의 사랑 KBS 드라마 스페셜 개인주의자 지영씨 오리지널 드라마 뇌맘대로 로맨스 엘라 등에 출연하며 연기 기반을 다졌다. 올해는 그 기반을 밑거름 삼아 훨훨 날아오를 준비에 나선다. 쉼 없이 달려왔지만 여전히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공명은 연도에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연기를 통해 사랑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 좋은 작품, 좋은 캐릭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명의 해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면서 귀엽게 웃었다. 지난해 TVN 내성적인 보수와 SBS 4인당 빛의 일기 총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 안방극장을 찾았다. 이후엔 영화 스윙키즈 작업에 열을 올렸다. 영화는 올해 개봉될 예정이다. 개봉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며 박해수가 피어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순한 외모와 강단 있는 끈기가 돋보이는 배우. 년 한 해 동안 좋은 선배님들, 동료들과 연기하면서 얻은 값진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더 좋은 연기하는 배우가 되겠다. 새해에는 더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새해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들 다 이루는 2018년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황소영 기자 황. 소영 조인즈. 감일간 스포츠 페이스북 일간 스포츠 HTTP 이스플러스.